소라. 아니 나 지금 왜 이러고 있지? 넌 왜 그래? 뭘 왜야? 네가 그래 놓고. 내가? 사과해. 그게 내가 그런... 그러니까 어제... 어찌나 안 놔주던지. 앞으로 그런 자리 가면 한약 마신다고 해. 술은 한 모금도 못 마신다고. 소라나. 뭐? 내가 책임질게. 뭔 책임? 어? 아 미쳤어? 좀 나와봐! 수건 좀 가져오게. 아 축축해. 알았으니까 좀 나와봐! 좀 닦아야지 보관관을! 진짜. 해명해야 돼. 아니잖아. 어쩌다 이런 거야? 안 해. 그냥 안 보면 돼. 핸드폰, 컴퓨터 전부 다. 그래도 손잡고 있으니까 좋다. 속에 왜 도핑 같은 걸 해서? 감기약이에요. 찾았다. 이거 올리고 다 닫았어요? 다음날 도핑이 터졌고. 저거 소란이가 자주 먹는 건데. 설마. 소란아, 너 감기약 준 적 있어? 이거 내가 준 거지. 그냥 말하면 되잖아. 여친이 준 감기약 먹었다. 실수다. 네 탓할까봐. 내가 너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고. 그런 거 안 해. 스마트폰으로 별짓 다 하는 거. 컨셉질 진짜야. 무슨 90년대냐? 너 지금 심각한 팀플 민폐. 안 좋은 일만 있었어. 차도연애. 하고 밀어내면 잘 살 줄 알았어? 난 네가 차갑게 굴 때마다 심장이 막 내려앉는 것 같았다고.
이번엔 도망치지 마. 차도망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. 그치, 안녕하세요, 한소란입니다. 4년 전 신영보 수영선수 도핑 사건에 대한 정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 인터넷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차도광은 4년 전 저와 교제했던 사이로 저도 해당 사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인지했습니다. 그 당시 17살이었던 저희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지했습니다.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대회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야,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알았어. 내가 까인다 그랬지. 아이고, 다시 안 돼. 그래서 왜 까였는데? 몰라. 야, 공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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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 짠 좀 하자. 빠졌다, 빠졌어. 아, 이거. 야, 짠. 야, 짠. 야, 짠. 야, 넌 여자 없냐? 여자야. 야, 야, 이거 있어. 있어. 야, 이거 있어. 무조건이야. 야, 없을 수가 없어. 뭐예요? 도광이에 대한 응원 댓글이에요. 전해줬으면 좋겠는데. 빛이 나면 전해지잖아요. 낭만적이다.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?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걸까? 이제 어떡하지 우리? 어떡하긴. 하여튼 왜 긴장해? 내가? 아닌데. 단 한 가지 믿는 건 이 길의 끝에 서로가 있다는 거. 너 나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은가 보다. 전보다 메달도 덜 집착하고. 뭔 소리야. 차도광 내일 스마트폰 사러 갈 거야. 걔 이용당하는 거라니까. 내가 다 너 만나려고. 알았어. 바람 피다 걸린 느낌이지. 지금 당장 만나지 않아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면 결말은 해피엔딩일 테니까. 여기서 뭐해? 기다렸어. 나 힘들어. 아침부터 쿨광이라 기절할 뻔했어. 그럼 잠깐만 쉬었다 갈까? 나 케이가 기프티콘 보내줬는데.
Thank you.